확실히 이 세트 플레이 기회 그리고 후방에서 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. 자, 자, 또 폴에게 연결이 됐습니다. 자, 터치가 조금은 길었는데 자,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자, 됐습니다. 찍었습니다. 결국에는 찍었습니다. 자, 아 근데 지금은요, 네, 페널티킥이 아니고 아마도 김정호 주심은 오민석 선수의 파울을 선언을 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. 자, 네, 한번 다시 볼까요? 일단 폴 선수가 잡아놓는 게 루즈볼이 됐고 지금 네. 그, 오민석 선수 입장에서는 페널티킥 명확하게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. 그렇습니다. 자, 노상민 선수가 길게 띄워줬고 이 공이 그대로 흘렀고 자, 확실히 일단 오민석 선수의 발에 이 한종우 선수의 발이 공격 기회가 찾아올 것 같거든요. 네. 침착하게 공격 기회를 살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공이 자, 윤민호 선수가 잡아냈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는 울산이 김포인데요. 자, 윤민호! 윤민호 옆에 있거든요. 윤민호! 아, 네. 자,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. 자, 선수들이 엉켜 있는데요.